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동대문. 동대문? 네네. 엄마 뭐 갈고 싶어요? 남편이 그 아니 저희가 이제 지금 잠깐 조금 일하고 있는데 올해 2월 달부터 또 일이 없어서 혹시 같이 어떻게 좀뭐 사업이라도 둘이 해야 되나 어떠나 싶어가지고요. 그런 것 무슨 사업? 지금 주위에서 제가 저희 이모는 그 모텔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주버님은 닭 농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생뚱맞게 다른 건 못하겠고 그게 좀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면 두 개나 하나 둘 중에 하나 하고 싶긴 한데 남편이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근데 저는 돈을 좀 벌어야 될것 같은 생각은 이 아빠 닭 농장 못해. 그죠. 그 워낙 일 저기 해서 응? 일 못해. 근데 오히려 본인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모텔보다는 닭농장이 더 못해, 저 아빠. 진짜야. 사실은 어떤 걸 시작하는 운이 그렇게 네네 확 운이 없어요, 엄마. 그러죠. 그래서 자꾸 시작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결정을 못 내리고 부부가 내가 이게 하고 싶으면 엄마는 이게 하고 싶고 아빠가 또 이게 하고 싶으면 엄마는 이게 하고 싶고 부부가 뜻이 안 맞으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뭘 시작할 운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올해 뭘 시작할 운이 안 돼서 그렇고 엄마는 천하 없어도 뭐를 시작하는 운은 7, 8월 달이 지나야 돼요. 엄마 아, 생일 그래요? 달이 무조건 지나야 돼요. 이 겨울을 잘 넘기시고 봄을 넘기시고 그 따뜻한 봄이 돼서야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뭐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도 실행을 하실 수가 있지. 지금은 백마디를 해도 뭐 밤새도록 머리를 싸매고 아빠랑 의논 공론을 하고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엄마의 생일달이 조금 지나가라. 너무 급하게 밥 먹지 마, 음력으로 엄마. 지나서. 음력으로 엄마 생일달이 지나가셔야 되고, 저 아버님은 겁 많거든요. 좀 소심한 직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큰데 투자를 하고 모험을 하고 뭐 그런 직성이 못 되고, 오히려 본인이 엄마가 하려면 저질르려면 확 저질러낼 수 있는 성격이지, 저 아빠는 새 가슴이에요, 좀. 그래서 이 집은 남녀가 직성이 뒤바뀌고, 아빠가 성격은 좀 있어요. 고집도 있고, 고지식하고, 앞뒤가 어떤 때는 깍깍 막힌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범하고,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업성이 크게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없고, 엄마는, 7월 열 하루면 엄마도 교육이 됐든, 뭐, 이런, 사짜 붙은 직업이 됐든, 본인이 팔뚝 흔들어서 먹고 사는 사주팔자예요, 원래. 엄마 뭐 했어요? 회사 다녔다가요. 지금 계속 놀고 있다가 제가 이제 남편이 2016년에 그만두면서 제가 막 그걸 유지하고 싶고 막 하는 그런 욕심하고 허황해가지고 제가 한 5년 동안 엄청 헤맸거든요. 돈도 많이 잃고 그래서 이제 마음 내려놓고 이제 부동산이나 따지. 그러니까 그랬다가 지금 이제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자신이 없고 막 이런 상태에서 지금 남편 옆에 간신히 그냥 빌붙어서 있어요. 이렇게 아니 뭐 그전에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파는데 지금 이제 좀 제가 뭐 쓰는 것도 눈치가 많이 보이죠. 그러고 또 그렇다고 뭐 하는데 근데 지금 한 1년은 지금 이모랑 동업을 하고 있어요. 그뭐 닭농장? 아니요, 모텔이에요. 못해?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팔렸어요. 네. 2월 10일까지밖에 못해서 이모는 별로 안 하고 싶어 하고 저희 남편은 이모하고 같이 계속 그걸 했으면 하고 그래서
임무랑 하면 딱 좋겠는데 임무가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우리 둘이라도 그냥 좀 하면 안 될까 하는데 남편 얘기는 내가 이 나이에 누구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냐 그냥 안 쓰고 그냥 적게 쓰고 적게 살자 스트레스 받으면서 왜 이렇게 사냐 이런 죄고 전 그래도 애들이 아직 정착도 잘 안 됐고 그러니까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고 근데 엄마는 사실상은 돈을 벌려고 하다가 돈을 더 까먹는 사람이야 맞아 그랬어요 응? 내가 볼 때는 그냥 아빠 말이 맞아요 큰 돈 벌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수입이 어쨌든 없으면 안 되니까 까먹지 않는 게 지키기를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엄마는 돈을 크게 벌려고 크게 투자를 했다가 남한테 뒤통수를 맞든지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 이 엄마 자체가 네네. 뭘 이렇게 어긋차게 뭘 모으고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고민은 좀 많이 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는 너무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냥 남편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지금 막 크게 혼자 근데 엄마 고집 참 세다 저요? 그죠? 네. 아시죠? 어? 저 잘 몰랐는데 은근히 엄마 은근히 고집 세 예, 예. 소리도 안 지르면서 응?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하면 이제 뭔가 근데 그 은근히 고집 센 거에 네. 내가 고집을 부려서 고집 값을 하면 되는데 그 하죠. 고집 값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의견을 아빠 말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리 엄마는 사실상은 좀 허당이에요. 맞아요. 돈도 벌려다가 잊어버리고 사람도 모으려다가 허당치고 맞아요. 그래서 뭘 꼼꼼하고 여자가 네. 좀 그래야 되는데 네. 오히려 아빠가 꼼꼼하시고 네. 엄마는 좀 그냥 맞아요. 물통물통해 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어떤 걸 시작하시더라도 작게 네. 규모가 작게 뭘 시작하시는 게 좋겠고 네. 돌다리 두들겨보고 가셔야지 엄마가 그런 쪽으로 굉장히 보는 눈이 없어요 응? 그냥 또 귀는 얇으시고 그래서 맞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혹 해서 돈 된다고 하면 또 거기 달려들었다가 금전 잃어버리시지 말고 좀 안 돼요. 아빠 말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시고 이 자손들이 지금 29살? 직장 안 다녀요? 얘는 지금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아직 졸업을 못 하고 있어서 어디에 있어요? 남미 쪽에 있어요. 이 친구는 계속 객지 생활해야 되는데 계속이요? 이 친구는 가족하고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그렇고 여기는? 걔는 요즘 직장 다니다가 요즘 쉬고 있는데 작은 애는 자꾸 직장을 옮겨 다니거나 들어가서 얼마 못 입고 나오고 들어가서 얼마 못 입고 나오고 정착을 못하는 걸로 보이고 큰 애는 성격이 외골수적이라서 누구 말을 안 듣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해요 엄마 자기 주장이 조금 강하고 그 좀 모가난 성격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약간 그 나이에 답지 않게 좀 뭐라 그래야 돼 주장이 너무 강한 거지 뭐 고집 있어. 근데 잘할 때는 오히려 순하긴 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더라고. 이 친구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고 누구 간섭도 듣기 싫고 뭐 잔소리도 듣기 싫고 그러는 데가 좀 있어요. 들어도 잘 흡수가 안 되고 그런 게 있고 작은 애도 고집 세. 작은 애는 저랑 또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작은 애는 좀 원래는 작은 애 낳고 언니네 집안에 궁합이 작은 애 낳고 부부가 좀 다툼이 많고 그런 게 있어요 좀. 사실 미안하지만 자식덕 없어 엄마. 네. 얘네들 누구 말 안 들어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고
엄마가 자식들을 건사할 생각을 할게 아니라 네. 빨리빨리 독립시켜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먹고 살게끔 하시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일을 자꾸 벌리지 말고, 네. 아빠 말을 좀 따라주세요. 저 아빠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긋지긋하다는 소리가 막 나와요. 그죠? 네. 어? 그냥 어디 가서 사고 좀안 치고 그랬으면 좋겠나 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뭐 지금은 제가 그런 어떤 저기가 없으니까 저도 이제 그리고 뭐 나이가 작은 나이도 아니고 이러니까는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게 걱정이 좀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러고 작은 애는 이제 그 요리 이런 일을 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조그맣게 제 생각엔 가게라도 이렇게 하나 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작은 애? 예예 예, 그런 마음도 좀 들고 지금 아직 안 돼요. 그러죠 지금 계속 그 일을 해도 괜찮을까요 애가 자꾸 뭐를 차려주고 뭐를 해줄 생각을 하지 말고 작은 네 자기가 스스로 살게끔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큰애는 졸업하고 그럼 그쪽에서 계속 정착을 해야 되나? 그쪽에서 정착을 안 하더라도 네네. 외국 타고 객지 생활해야 돼요. 혹시 저희 어머님 좀 여쭤봐도 돼요? 연세 어떻게 되시는데요? 소띠신데요. 지금 좀 치매 앓고 계시거든요. 몇살 소띠? 86세인가 그래요. 근데 금방 돌아가시지도 않겠는데? 그래요. 요즘 너무 기력이 없어서 저기 하시길래. 근데 금방 돌아가시진 않아요. 머릿속에 생각을 줄여, 엄마. 저요. 엄마가 생각할수록 네. 뭐가 되는 게 없어. 아, 저요. 아셨죠? 네.